저희가 어딜 다녀왔죠? 아, 저희 서울숲 갔다 왔잖아요. 서울숲에 왜 갔죠? 아, 저희 이거. 이게 뭐예요? 개예요? 쓰레기 주우러 갔잖아요. 네, 저희가 이 집게로 쓰레기를 주우러 다녀왔는데, 근데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공원 안에서는 쓰레기를 진짜 한두 개 정도밖에 발견을 못 했는데, 사실 공원 외곽이 문제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쓰레기가 제일 많았을까요? 그것.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플로깅인데요.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6년에 스웨덴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북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 뭐 아니면 이렇게 아메리카 막 이런 데까지 다 퍼진 건데, 요즘 환경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가지고, 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얻고 있는데, 이제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아까 스웨덴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어로 플로카업이라는 무언가를 줍다라는 단어와 조깅이라는 영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거를 줍다하고 조깅을 합쳐서 줍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귀엽죠.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이 해도 되고, 아니면 자원봉사 단체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도 되는데, 저희는 서울숲에서 하는 쓰담쓰담이라는 자원봉사에 참여했어요. 맞아요. 이거 봉투도 같이 네. 주더라고요. 친환경 쓰레기. 두 번째 키워드는 길거리 쓰레기인데요. 저희가 플로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쓰레기를 봤잖아요. 뭐 맞아요. 처음에는 사탕 봉지 같은 것도 있었고. 진짜 작은 거. 네. 그 숟가락,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도 봤는데. 맞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정말 주워도 끝이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담배꽁초요. 담배꽁초. 진짜 심한 곳에서는 제가 한 이 정도, 반경 이 정도 되는 거리 안에서 정말로 한 15개, 20개 이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가슴이 아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이를 알 수 있었는데, 전체 만 개의 쓰레기 중에 6,500개가 담배꽁초였다고 해요. 아니, 이러니까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네요. 사실 흡연은 개인의 기호라서 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렇지만, 쓰레기를 아무데나,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건 좀 질타받아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담배꽁초의 뒤를 이은 거는 비닐 쓰레기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일회용 컵이라든지,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세 번째 키워드는 건강인데요. 저희 콘텐츠 컨셉이 뭔가요? 아, 지구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그렇죠. 근데 이 플로깅이야말로 정말 이 컨셉에 부합하는 활동인데요. 일단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나도 장한 건 이 플로깅이 기본적으로 조깅을 뛰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걸으면서 했지만, 그래서 조깅이 가진 건강적인 효과, 그래서 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거나 비만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동할 때 스쿼트 런지 알죠? 이 다리 운동, 하체 근력 운동. 근데 이 플로깅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게 된대요. 왜냐면 쓰레기를 주우려면 쪼그려 앉았다가, 아니면 다리도 뻗었다가, 팔도 뻗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체 근력이 단련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쓰레기를 주는 걸 들고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조깅보다 소모 칼로리도 조금 높다고 해요. 모래주머니 이렇게 네. 차고 달리는 고래들처럼. 모래주머니. 저도 동네에서 이렇게 네. 동네 쓰레기가 좀 네. 많이 보이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네.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말고 좀 뛰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초직공룡은 뛰어다니지만 육식공룡은 뛰지 않는. 당신 육식공룡이라는 뜻인가요?